나야. 뭐야? 셀프 카메라. 오늘은 호주의 마지막 밤입니다. 아, 김준은 놀아주라고. 잘생겼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점점점 연기를 잘해요? 아유, 잘하긴요. 아직 지금 잘한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고요. 그냥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습니다. 성장판이 열려있나요? 이거는 정말 교육 같은 질문인데. 아니요, 성장판은 닫힌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아, 키는 언제부터 지금 키웠나요? 키는 중학교 때부터 계속 컸어요. 그렇군요. 네, 아, 그럼 중학교 때부터 성장판이 열려 있었나요? 중학교 때도 열려 있었고, 지금은 아마 더 크면 안 되지 싶은데. 가장 즐겨 듣는 음악? 즐겨 듣는 음악이요? 네. 요즘에는 시스타 19의 이따 없으니까 즐겨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스카이다이빙 하고 나서 시스타 19가 보고 싶었나요? 모르겠어요. 그때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였는데 생각나는 사람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시스타 19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시스타 19라고 답했죠. 결혼은 몇 살에 할 계획? 결혼은 제 생각에 제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될 때 할 생각입니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제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데 뭐 그들이 사는 세상 같은 드라마를 봐도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뒹굴뒹굴 할 때 있잖아요.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거는 사실 드라마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 자신이 가장 아름다울 때 결혼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빈 오빠 진짜로 좋아해요? 되게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뭐 다시 연기 호흡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꼭 한번 작품을 같이 해보고 싶은 그런 친구 같아요. 그리고 평생 갈 친구가 또 한 명 생겼다고 생각이 들었고 학교를 찍으면서 굉장히 착실하고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결론은? 사랑합니다. 오빠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오빠 언제부터 잘생겼어요? 오빠 뭘 먹고 그렇게 잘생겼어요? 다 외모에 관한 거네 거의 다. 제가 잘생겼나요? 뭐 가끔 가다가 아 잘생겼다 생각할 때는 솔직히 있는데요. 메이크업이 잘 됐다거나 뭐 컨디션이 굉장히 좋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사실 뭐 진짜 워낙에 잘생긴 배우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솔직히 밋밋하게 생긴 편이잖아요. 여백도 좀 얼굴에 많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 완전 클로즈요. 아이 클로즈 하지 마. 그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사투리 쓰는 여자 어때요? 매력 있죠. 제가 서울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투리 쓰는 여자들 보면 되게 매력 있어요. 특별히 어디 사투리? 경상도. 경상도. 네, 경상도다. 경상도 매력 있다. 잠깐만요.